예, 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묵상 5월 9일에 함께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경건의 열매,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를 합니다. 경건, 정말 신앙인이라면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 삶이 경건한 것, 가들리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열매를 그 자취를, 그 향기를,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악된, 죄악에 머문, 죄 속에서, 죄와 함께 살아가던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로 씻겨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삶이라면 내 삶의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내 삶에 경건의 모습이 없다라면 나는 정말 거듭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 경건인가? 이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물론 다는 아니지만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 교회에서 이 신앙인들에게 경건의 정의를 잘못 알려줍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는, 열심히 정말 교회 문턱을 드나드는 또 열심히 요즘은 뭐 성경을 또 쓴다고 하는데 그렇게 성경을 쓴다든지 또 열심히 십일조를 한다든지 열심히 어떤 그런 종교 행위에 빠져 들어가는 모습을 경건하다 말하면서 그 경건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어떠한 사람이 만들어낸 경건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은 성경 말씀으로 비추어져야 되고 성경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만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라면은 우리들은 열심히 지혜를 내어서 하나님께 구하여서 그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을 사람의 그런 어떠한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제가 믿기에는 모든 것이 다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나와 있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 그럴 경우는 뭐 사람이 행할 수도 있죠.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러나 잘못된 것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정의를 놔두고 사람이 만들어낸 정의를 쫓아간다는 것,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정의한 것을 버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점검해보고 체크해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하나님이 정의하신 대로 살아가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경건,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경건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이라면 자기 혀를 재갈 먹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중부정이 되어지는데 그 얘기는 내가 경건하다라면은 내 혀를 재갈 먹인다는 것입니다. 왜? 이 혀가 지금 야고보서가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혀, 내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키라고 했습니다. 내 삶을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 배의 키와 같은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자면 그 키를 돌리는 것이죠. 그것처럼 내 혀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내 발걸음이 정해진다는 것이죠. 내 혀를 어떻게 말하는가, 사용하는가, 내 혀를 재갈 먹인다라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큰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다 보면은 내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가, 내혀 때문에,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내가 순간 잘못 말한 것 때문에 나의 문제가 생겨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이들과 아내,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은 사랑인데,
그냥 순간 어느 내뱉은 그 한마디가 오해를 아니면 상처를 주어서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오히려 아픔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죠. 정말 내가 경건하다. 내 삶이 경건하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들리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삶이라면 정말 혀에 재갈 물린 그냥 아무 말 하고 또뭐 입에서 나오는 말 그냥 내뱉는 것이 아니라 제어할 수 있는 제어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경건에 대한 정의고요.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할 것이라.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내가 경건하다라면은 나만 생각해서 내만 그냥 교회 드나들면서 교회 안에만 머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찾아가서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도움을 그들의 요구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이 경건.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인의 크리스천의 부족함이 바로 이것이죠. 고아와 과부를 곧 이웃의 어떠한 어려움을 돌아보질 않습니다. 나만 생각합니다. 내 배만 불리하고자 합니다. 내 교회만 크게 만들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한 경건하지 못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에 변주어 보면 정말 경건한 신앙은 경건한 삶은 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그 환난 중이라는 것 아마도 이그 교회가 당한 성도들이 당한 그 환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더 어려움에 처한 그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라는 것.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자기가 가진 것을 정말 베푸는 그러한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경건은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것 또한 한국 교회의 큰 문제죠. 새 속에 물들어 살아가는 새 속에 빠져 새속 하늘 세상이 원하는 또 세상 가운데서 그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 이렇게 보면 뭐 TV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을 쫓아서 그것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또, 그 아이들 프로그램들, 이렇게 장기자랑 같은 거 보면은 그 세상에 있는 가수들, 이렇게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교회가, 그 부모가 새 속에 물들어 세상 가운데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그 세상, 죄로 가득 찬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만의 이름으로 그들만의 영광으로 치닫는 그러한 세상을 떠나서 뒤돌아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영광을 쫓습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건한 신앙은 사람이 드러나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에게 초점이 맞춰진 그 삶이 바로 경건한 삶, 경건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건. 정말 내가 경건한 삶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나를 제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진,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진 시간들을 정말 내 주위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기적인 것을 버리며 살아가는, 또내 혀를 제어하면서 내 혀에 재갈을 먹이면서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쫓아가는 그런 경건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경건의 가장 큰 극치, 그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간 그 삶을 보십시오. 정말 어떠한 말이 나왔습니까? 전혀 그 입에서는 죄가, 더러움이
더러움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그 시체를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말들이 또한 그 가진 모함과 채찍질 그 십자가 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결코 불평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그러한 단어들이 그러한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시간들을 이 땅에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을 결코 그 예수님의 배를 분리하고자 예수님의 그 어떠한 만족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주신 그러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경건할 수 있는 경건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그래서 그 경건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